자,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령 하나님과 구원사,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가 제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사와 성령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첫 번째 예언의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이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사는 성취의 시대, 예수를 통한 성취의 시대, 그리고 세 번째 선포의 시대죠. 교회 시대에 성령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의 성취 시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상세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교회 시대는 이제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가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 세례를 주는 사람, 뱁티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존더 뱁티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지요.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누구일까? 주는 바로 예수님이지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다. 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경험을 합니다. 즉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요.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라 수많은 기적들과 구원을 베풀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성령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령은 기름 부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아, 종말의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메시아를 위한 기름 부음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라 수많은 구적과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품이니까 틀렸네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오타네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그가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약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되었다라는 거죠. 예언된 구약의 메시아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언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성취하는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제자들에게 발생을 할까요? 그건 바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수많은 기적과 구원을 베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와 누가복음서죠. 사도행전이 있는데 성령이 계세요. 근데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행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한다. 말씀과 기적을 계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의 계승점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존재한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예수의 증인들을 능력으로 덧입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적과 구원을 베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새롭게 창조해 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창시자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분이 성령이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세 번째는 선포의 시대인 교회의 시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과 교회 시대 간의 관계는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18장, 후반부는 928장인데요. 전반부 18장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베드로와 열두 사도들을 통한 증인 사역이 주도합니다. 전반부에는 베드로와 열두 사도가
행한 증인 사역이 주도가 되고요. 이들로 대표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지요. 첫 번째, First Church입니다. 첫 교회지요. 유대인들 중심 교회지요.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들, 특히 할례와 정결법을 견지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포경 수술을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남성 성기에 표피를 제거하고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어떤 명령인데요. 이 표시를 너희 몸에 가지고 있어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었다. 자, 후반부는 베드로와 열두 사도가 아니라 헬라파 출신, 즉 이방인이지요. 이방 땅에서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고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증인 사역이 주도가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탄생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할례를 포함한 율법 그리고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했다. 할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할례 없어도 된다. 정결법 마음으로 지켜라. 마음으로 율법 지켜라. 할례 없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의 갈등이 곧 생기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지요. 그죠? 율법은 유대인 교회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들에서 바울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요. 율법은 마음으로 지키라 그러고요.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도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오순절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순절날은 교회의 생일이죠.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다시 동영상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들은 120명의 제자들이었는데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라고 하는 제자의 다락방, 2층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 소리가 나고요.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불, 혀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면서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내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대는 아까 제가 선포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죠. 원래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후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 그들이 도달하게 되었어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50일이 지나서 도달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을 받았지요.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 120명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교회가 되지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교회를 탄생시킨 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에 탄생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었고요, 어떤 양태를 띠었고요, 또 무엇을 기념하고 어떤 일들을 했고 누가 그 교회의 주도자가 되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41에서 47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모습에 대해서 제가 모습을 위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왔는데요. 잠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읽으셨을 줄로 믿고요.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의 말인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120명이었고요. 이제 3,000명이 회심을 해서 3,120명이 모였는데요. 이들이 뭘 했냐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요. 서로 사귀는 일과 교제하는 거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을 했고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났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는 어떤 원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 먹고 하나님 찬양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주셨다. 교회가 계속해서 커지고 부흥했다라는 거죠. 자, 초대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고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고요.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먹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모든 소유를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인데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의 하나님 가정을 구성하게 되었다라는 자의식을 의미하죠. 여러분, 누구랑 먹고 누구랑 교제하세요? 식구들이랑 먹고 식구들이랑 교제하잖아요. 여러분 가정 공동으로 물건 소유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나누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하나의 하나님 가정을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의식을 가지게 됐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율법의 문제, 특별히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로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긴장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원후 한 48년경에 발생한 기독교의 첫 번째 공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에서 21절까지 안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주지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이 논의했던 것은 율법과 할례의 문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1에서 21절인데 조금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동영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고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예루살렘 공의회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여러분들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충돌과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자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방인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아무런 차별을 우리와 그들 사이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 사람들을 처음으로 돌보신 경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고보가. 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자. 다시 말하면 할례 니네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다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최소한의 요구만 하는 거죠. 최소한의 요구만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유대 땅에서 몇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과 장로들과 논쟁을 토론을 하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야고보와 베드로가 동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요구는 좀 지켜라라는 거죠. 그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말고 음행, 음탕한 일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하고 피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 정도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이방인 교회들과 유대인 교회들 간에 갈등이 생겼지요. 할례와 정결법, 특히 할례와 같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문제, 유대인들이 했던 그 백성됨의 정체성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 교회들은 관심을 안 기울였는데 유대인 교회들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핵심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기원후 48년경 예루살렘에서 두 무리의 대표들, 이방인 교회들의 지도자들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상호 인정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는 율법과 할례 유무에 상관없이 예수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동의했다. 근데 최소한의 조건은 요구한다.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해라. 멀리해라. 최소한의 조건은 좀 너희가 갖춰주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전체 교회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숫자로 보게 되면 이방인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이제 그런데 전체 교회를 주도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다.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실질적인 권한은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퀴즈를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고 이 퀴즈 다섯 개 정도를 풀어서 시청 후기와 함께 LMS 퀴즈란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 텐데요. 누가의 사도행전 저술 목적입니다. 누가는 왜 특이하게 복음서만 기록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 특별한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사에서 메시아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된다?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사가 성취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누가에게 메시아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는 승리해서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왜 죽어버렸을까? 십자가에서. 자, 충격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을 거부해 버려요. 충격적인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냈는데 왜 그들은 메시아 예수를 죽여 버렸을까?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 부활에 대한 사실을 왜 그들은 거부해 버릴까라는 거죠.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답을 마음속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았더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인도하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 충격적이지 않구나. 연장선상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거절, 즉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이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거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예언이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미 그들이 거절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거절하고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성경에 예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니까 이 메시아의 거절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여기서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이 복음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절은 이방인들을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구나. 참 신비롭구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했거든요.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흩어져요. 핍박을 피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활성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깨닫게 되는 거죠. 메시아 예수를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제자들의 증언을 거절한 것이 사실은 이방인 선교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사실을 첫 번째 자신이 사도행전을 쓰는 이유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두 번째 이유입니다. 누가의 독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요.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글을 씁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이죠. 뭐 로마 제국이니까 이방인들을 로마인들이라고 부르면 될것 같아요. 그 당시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은 신생 종교 혹은 신생 철학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여러분들은 신상에 대한 어떤 그런 선호도가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새로워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고대 로마인들은 신생 종교나 철학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했어요. 대신 역사와 전통이 깊은 종교와 철학만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생 종교예요. 응? 이제 막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통해 예수에 대한 메시지 아니냐. 이거는 지금 신생 종교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신생 종교 기독교를 의심하고 받아들이려는 일에 좀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누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변론을 하죠. 어떻게 변론할까요? 예수 복음은, 즉 기독교는 신생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에 뿌리를 둔 오래된 전통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새로 등장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의 탄생과 사역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오래된 예언들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교회는 지금 새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인류의 전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강조하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인류의 전 역사를 포함한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오래된 예언들에 대한 성취다. 예수 복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뿌리를 둔 오랜 전통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 복음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종교이다 라고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변론하고자 한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의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의 어떤 주술 목적인데요. 이방인 선교를 정당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정당화. 이방인 선교를 정당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정당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 선교는 할례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원래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이방인 선교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했어요. 그러나 누가에게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잘 보여지듯이 온 열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개념이에요. 사실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에 표명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아브라함 여기 있네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의 성취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는 사실 바울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이방인 회심자가 고넬료인데요.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회심한 사람이에요. 즉 이방인 선교는 바울에 의해 시작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누가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또 이야기하죠. 이방인 선교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지상 명령이다. 너네 이방인 선교 안 하면 부활한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이렇게 이방인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용들을 자신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가는 이방인 선교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을 정당화하고 싶어 한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 세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한 두 번째 동영상 맞춰보았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세 번째 동영상에서 한번 또 자세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